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 흉기 피습 여배우 사건 전날 세 차례 경찰에 도움 요청했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가 사건 전날 밤 경찰에 세 번이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배우 A씨가 별거 중인 남편 B씨가 피습까지 경찰에 총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하루 전인 13일 밤 B씨가 집으로 찾아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A씨는 자정쯤 경찰 112에 연락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나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겁을 줬다고 A씨는 다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출동해 B씨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사이 B씨는 A씨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갔다고 하죠. 경찰 관계자 TV조선을 통해 체포가 아니라 일단 사건 발생 보고를 먼저 하면 추후에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B씨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다리를 흉기로 찌르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죠. 사건 당일 병원에 있던 남편 B씨. 그는 다시 집을 찾아 아내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을 나서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